오늘 새벽 자영업자들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.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거리두기 조치에 항의한 겁니다. 식당, 술집 사장님들이 왜 거리로 나섰는지 박찬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. 오늘 새벽 올림픽대로 위에 비상등을 켠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섰습니다. 자영업자들은 SOS 신호를 의미하는 일정한 박자에 맞춰 자동차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. 길어지는 코로나, 거리두기 조치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진 자영업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. 한밤 이들은 왜 거리로 나와야 했을까요? 오늘 어떻게 나오신 거예요? 빡쳐서 나왔습니다. 사정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. 저녁 시간, 넓은 가게엔 사장 한 명과 손님 한 테이블뿐.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매출이 아예 찍히지 않은 날도 적지 않습니다. 저는 뭐 한 9천만 원 정도 있어서 장사를 해서 갚아야 되는데 더 이상 대출도 뭐 다 차서 안 나올 테고 뭐 그렇게 되면 뭐 파산을 해야죠. 파산. 갚을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떡해요. 자영업자들이 주로 불만을 토로하는 건 거리두기 4단계. 이 조치는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? 최근 한 연구 결과에선 거리두기 정책이 코로나 유행 초기엔 이동량을 줄이는 효과를 보였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면서 4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지금은 더 이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. 자영업자들 어려움이 수치로 나타난 건 이미 오래전 얘기입니다.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영업시간을 조였다, 풀었다, 반복하는 동안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한 기간이 누적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고 빚만 눈덩이처럼 늘었습니다. 만기 연장이나 이자 상환 유예 같은 코로나 대출 지원은 단계적으로 끝날 예정이고 금리 인상에 이자까지 비싸지고 있어서 빚 갚기는 더욱 막막해지고 있습니다. 자칫 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스스로 경제 주체인 소상공인들이 하겠다는 게 자율이고요. 그거에 대한 책임은 당당하게 받겠다. 과태료 벌금이 됐든 아니면 더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다. 코로나가 우리의 일상을 영구적으로 바꿔놓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더 버텨달란 부탁 대신 정교한 방역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. SBS 박찬근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